오과피는 일단 심장에 좋은 약재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심장을 네.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혈액을 맑게 해준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숙취 같은 경우는 오과피의 주요 효능 중에 우리 거품습, 그러니까 몸에 습기를 제거한다고 얘기를 돼 있거든요. 네. 술을 먹고 나면 다음 날 우리 몸의 간에 습이 많이 쌓임으로 인해서 네. 이제 우리 숙취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근데 그런 간의 해독력을 높여서 숙취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연말에 술들 많이 하실 텐데 이거 저 그때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 잘 알아둬야 되겠네요. 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네. 지금 옆에 보면 물이 끓고 있는데요. 네. 한 1리터 정도의 물 기준으로 봤을 때 오과피 그냥 기본 약재 한 20g 정도 네. 그람수로 다셔도 좋고요. 손 한 뭉큼 정도거든요. 네. 20g,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소중한 오과피를 보이시네요. 이거를 끓는 물에 넣고 30분 이상 끓여주셔서 네. 충분하게 물 우려낸 다음에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을 해주셔서 하루에 3, 4번씩 주기적으로 드시면 될 거. 물처럼 드시면 됩니다. 그거 얼마 안 들어가네요? 네. 이거 근데 이 네. 한약재라는 게 그 네. 불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팔팔 끓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팔팔 끓이게 되면 나중에 너무 쫄아붙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약불로 30분 이상만 우려내 주시면은 은근하게 물처럼 굉장히 편하게 먹기 쉽습니다. 아. 근데 오가피가 좋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넣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 너무 이렇게 약재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농축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위험성도 네. 높아지는 건 있어요. 아. 최대한 좀 물처럼 편하게 드시려면 약하게 우려내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될 사람은 없어요? 이게 또 약재도 안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오가피 성격 자체가 약간 온한 따뜻한 성격이다 보니까 원래 열 체질들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먹고 나서 내가 너무 열이 오른다던가 그다음 급성 복통이 온 경우에는 사실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네. 그럼 그대로 한 뭐 30분, 40분? 30분 이상을 좀 끓여주시면 좀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요거. 네. 그래서 30분을 기다릴 순 없으니까. 아, 그러면 그럼 미리 된 거를 한 잔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 저 이거 또 따끈따끈하게 다 해 있는 거라서요. 네. 오가피차 이거를 그럼 저렇게 끓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식혀서 네, 냉장고 보관하신 냉장고에 예, 수시로 하루에 편하게 물처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물 드실 때 네. 옛날에 우리 저 보리차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렇게? 네, 맞습니다. 물처럼 먹어도 된다.